자, 945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직사각형을 이용합니다. 중심사각형 이용하세요. 자, 먼저 가로치수. 가로치수가 80이고요. 세로치수가 50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양쪽 모서리에 이렇게 선이, 그러니까 대각선 부분이 있죠. 요거를 좀 미리 좀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치수를 기입하시게 되면은 가로치수가 21mm, 여기도 21mm, 각도가 들어가죠. 각도는 20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르기로 잘라주셔야 되죠. 그 여러분 자르기 자를 때 지금 보니까 그 뭐 지능형으로 많이 놓고 하시더라고요. 지능형. 근데 이거는 좀 숙달이 되면 편한데 숙달이 안 되면은 근접 잘라내기로 놓고 하세요. 이게 우리 옛날에 CAD라는 방식이니까 너무 불편하게 쓰지 마세요. 하던 걸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익숙하게.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색깔이 변하죠? 색깔 변하는 건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끝점만 찍고 한번 고정시켜 보세요. 끝점 찍고 고정. 네 방향 다 고정시켜 볼까요? 이거 하나만 잡아뜨리면 또 알람 뜨네. 초과정이 뜨면은 진단에 동의함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 한 점만 고정시키세요. 한 점. 한 점만 고정시키니까 뭐 다 잡히네요. 원상복귀. 다들 스피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돌출은 25mm만큼 돌출하시면 돼요. 25mm 돌출시켜 주시고 이렇게 나오겠죠 형상이. 자, 이거 덩어리 만들었죠? 자, 빼내기 방식 들어갑니다. 빼내기. 빼내기는 여기 측벽이죠. 측벽. 여기 현재 보이는 측벽. 이 측벽 면을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를 잡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하나 크게 그리셔야겠죠? 이렇게 사각형 하나 크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십니다. 사각형. 자, 가로치수는 여기 요 모서리, 그러니까 모델링 모서리와 이 선을 간격을 넣어줘야겠네. 10mm씩 이렇게 10mm씩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80에 10이니까 60mm가 되겠네. 안쪽 60mm.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모서리 간격으로 10mm 이렇게 해서 또 형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관통. 그러면 이게 뻥 뚫립니다. 자, 뻥 뚫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3D 잘 하시려면은 확대 축소 좀 잘 하세요. 그리고 뷰 방향 잘 보셔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뭐 하려면 안 보여요 잘. 이거는 뭐 젊으시든 뭐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작업하는 건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이 있다 싶으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확대 축소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로 이게 눈의 초점은 주로 이 모델링을 가야 돼요. 모델링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돌려가면서 이게 모델링 방향을 이렇게 고정을 놓고 하시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360도로 뭐가 잘 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상 없으면은 이제 다음 공정 넘어갑니다. 자, 다음 공정은 이제 여기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자,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이제 그 플러스, 그러니까 쌓기 방법으로 진행할 건데, 빼기 방법이 아닌 더하기 방법으로 갈 건데, 우선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받침대 형상으로 해서. 직사각형은 어떻게 그리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세점 중심 사각형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형상을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각도가 어떻게 되냐, 이 수평과 요 각도가 현재 보니까 70도로 잡혀요. 70도. 그리고 가로치수는 이 치수 조심해야 되고, 이게 수평 수직 치수가 아니고요, 정렬 치수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이 선의 평행인 치수를 뽑아주셔야 돼. 40mm. 높이는 30mm.
요게 자 여기 잠깐 보시면 구분되죠? 이거는 수직 수평 개념이고 이런 개념은 평행인 치수를 뽑아주셔야 돼. 그리고 주의할 점 얘가 좀 밑으로 최대 내려주세요. 이거 이동시켜주시고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끝점과 요 끝점의 거리가 얼마냐면 요게 이제 5.3mm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끝점 찍지 마시고 요 끝점과 수평 모서리를 찍으세요. 모서리 여기를 5.3. 자 지금 완전 정의가 안되는데 아 요 치수가 또 빠졌네요. 요 치수가 또 뭐가 들어가냐면 25mm가 더 들어가야 돼. 25mm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25mm. 아 얘도 또 치수가 잘 안나오네. 잠깐만요 선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요런 식으로 치수 뽑으실 때 선을 찍어. 선 찍고 도형에 선을 찍고 그 다음에 요 끝점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키시면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25mm. 오케이 정리를 할게. 자 여기 다 하셨으면 이제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10mm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 됐으면 이제 각을 잡힌 거예요. 각 잡혔으면은 여기 측벽 있죠. 여기 이면 잡으시고 스케치 요면 잡으시면 돼요. 요면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쪽 오른쪽 측벽면이 되겠죠. 여기 여기 쉽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방식은 똑같아요. 원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치수 기입하고 요 알값이 얼마야. 알값이 파이 30에 파이 10. 그 다음에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4분점 찍고 모서리점 찍고 이렇게 선을 닫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구속 주셔야 되겠고 구속은 얘와 얘 직각 그 다음에 얘와 얘는 평행. 그러니까 요 수직선하고 요 수평선이 직각이 되는 거죠. 직각이고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은 평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바닥에서부터 25m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잘라주고 선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하세요. 돌출. 돌출 높이는 10mm.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요 보세요. 방향. 돌출 방향 잘 보셔야 돼. 돌출 방향 안쪽으로 10mm.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자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델링이 완성이 됐으면은 입체적으로 쭉 잘 보세요. 어디 잘못된 데가 있는지 없는 체크해야 되니까. 자 이제 참조형상의 기준면 가세요. 참조형상의 기준면 대칭 복사할 거예요. 참조형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이 면을 클릭하세요. 이 면 측벽면을 클릭하시고 간격은 20mm고요 안쪽으로 뒤집기 해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20mm 작업 평면을 만들어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 됐으면 대칭 복사 하시면 돼요. 대칭 복사 눌러주고 이 대칭 복사면 이면 찍어주시면 되겠죠. 대칭 복사면은 요면 기준면 그 다음에 피차는 보스 도출 마지막 거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대칭 복사 되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작업평면 숨겨주시고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우선 이제 요거는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전에 했던 건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영상은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모델링 작업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 상 형상까지 만들어 주시고 다시 윗면에도 스케치를 다 잡을게요. 윗면 스케치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리냐면 이제 보조선을 이용해서 기역자 형상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기역자 이런 식으로 기역자 형상 하나 그려주시고 기역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을 줄게요. 구석은 얘랑 얘랑 직각이에요. 직각 구석 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합니다. 치수는 얘는 40mm 그 다음에 얘는 30mm 넣어주시면 되겠고 원래는 이거 30mm 요 대각선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치수가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거리 치수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조선 두 개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집어넣을 거고요. 각도는 70도 그 다음에 이 선과 요 끝점의 거리값 25mm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 끝점과 이 수평선의 거리값 5.3mm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래야지 완전 정의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기역자로 선을 그렸다 참고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다 됐으면 스키 종료 하시고요. 스키 종료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갑니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자 여기 순서 잘 보세요. 순서는 이 면 윗면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요 대각선 있죠? 대각선 선을 클릭하시면 이 각도가 꺾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미리 꺾어 놓고 작업평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면 찍고 선 찍으시면 돼요. 면 찍고 선 다 됐으면 확인 그럼 이렇게 작업평면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작업평면에 이제 스케치를 잡고 도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릴 때는 요 밑에 있는 선을 활용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먼저 원 두 개 그려주시고 원은 아까 똑같아요. 파이 30에 파이 10 원 두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직선 명령을 이용해서 사분점 밑에 있는 여기 가상선을 그러니까 중심선을 활용하세요. 끝점 잡고 끝점 잡고 연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요 좀 선 하나가 지금 제대로 4분점이 안 잡혀가지고 얘는 접점으로 묶여서 접점 탄젠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는 거죠. 그리는 건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얘랑 이 선과 이 선은 직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잡히네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르기 명령을 이용해서 위에 밑에 잘라주셔야겠죠? 여기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값 25mm 집어넣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25mm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완료하는 거죠. 다 됐으면 스키 종료하시고 돌출 40mm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다 된 거고요.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요런 거 선들 숨겨주세요. 정신 살아오니까 스케치도 숨겨주시고 숨기기 다 됐으면 이제 여기 측벽 있죠? 측벽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 사각형을 하나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크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치수는 다 10mm씩 10mm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얘를 반대쪽으로 관통하시면 돼요. 관통 그러면 형상이 완료됩니다. 자 됐어. 스케치 종료 관통 도축 컷이죠. 관통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